해당인 이 충북 영동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려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이건 그 주행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포터3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이 회생제동을 1단계를 해놓고 주로 이용합니다. 1단계. 그래서 지금 보통은 1단계를 놓고 사용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회생제동을 굳이 켠 상태에서 운전할 것이 아니라 회생제동을 0단계로 놓고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악셀에다를 밟지 않을 때 약간 브레이크 역할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생제동을 0단계로 놓고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이 경제운전이 많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내 주행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경제 속도가 많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경제 운전이 89%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89% 정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이 경제 운전이 반반 아니면 보통 운전이나 비경제 운전으로 전체다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운전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생제동을 오프를 하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회생제동을 끈 상태입니다. 첫 휴게소인 한강 휴게소를 지나갑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눈이 조금씩 내립니다. 곧 대전을 지나가게 됩니다. 주행거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경제운전이 한 3% 정도 밖에 되지 않고 270km에서 거의 한 50km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봅니다. 계기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엉터와 운전석을 히터를 켜고 그 다음 실내에 히터는 켜지 않고 주행을 했더니 거의 실제 거리와 주행 거리와 우리 온도가 차갑다는 겨우 운전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얼마지 않으면 대전에 도착하겠습니다. 차 내에 히터를 틀고 틀지 않고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지금 얼마죠?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206km요. 206km. 그러면 방금 히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몇 킬로죠? 186km. 186km. 그러니까 거의 한 13-14km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히터를 얼마나 켜느냐 또한 마찬가지로 이 히터의 바람 세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겠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늘상 고민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충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행하면서도 이 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늘상 고민하면서 주행 목적지까지 하기 전에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늘상 고민하게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까지 고민하면서 나는 어느 휴게소에 가서 충전할 것이다, 충전기는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보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천안 삼거리 휴게소가 나오겠습니다. 실제 지금 주행 거리가 거의 한 150km 정도를 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 주행 거리가 남아 있는 게 거의 한 126km, 거의 한 130km 정도 남아 있는데 거의 한 150km 실제 주행 거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히터를 켜고 끄고 함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계속 주행하면서 히터를 켠 것이 아니라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입장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SK일렉트릭 충전기를 이용하여 입장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km 정도 더 가게 되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전기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한 10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170km에서 한 160-70km 달려왔기 때문에 실제 주행 거리와 충전돼서 주행 거리를 표시해 주는 것과 절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한 1km 정도 더 주행하게 되면 휴게소에 가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SK일렉링크 충전소가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충전기가 있는데 여기서 와트수를 골라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인정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커넥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커넥터를 뽑습니다. 둘 다 인넷 RGB 거를. 그 다음에 꽂아 줍니다. 똑소리가 났습니다. 꽂고 나면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 나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한 40분간 충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장 휴게소에 도착하여 아침에 식사를 하려 하면 이 영업 시간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포스터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려 봤습니다. 지금 메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피와 주스까지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토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장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어느 정도 충전이 되었는지 보입니다. 65% 충전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두 대가 비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옆부분에 EV 차징이 세 대가 되어 있고 또한 저쪽 멀리도 또 벤츠 충전기가 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시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입장 주기소에서 충전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65%였는데 66%로 충전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현에는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임시로 잠시 서서 요기를 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SK 일렉링크 충전기입니다.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그러면 제가 어떤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뒷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옆부분에 있는 이 충전기는 350kW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등치가 훨씬 더 큽니다. 등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충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0kW, 이것은 350kW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충전기, 급속 충전기 와트수가 서로 다릅니다. 유심히 보시면 역현에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뚫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250이고 이게 200와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옆부분에 있는 EV 차징 같은 경우는 100와트 짜리가 3개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79%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또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SK 일렉링크 충전을 하면서도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렉링크 회원일 경우 킬로와트당 294원인 반면에 환경부 회원인 경우는 347원입니다. 또한 비회원은 338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환경부 회원으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비회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회원을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정부에서도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 운영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80% 충전을 하여서 지금 출발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228km가 되겠습니다. 지금 잔여 주행 거리가 52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주감 휴게소에 가서 주감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전기 화물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주행 가는 거리를 꼭 확인하셔서 주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50km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표시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주행하게 되면 긴급 충전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한 50km 정도 아직 주행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주감 휴게소에 돌려서 충전을 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SK 일렉링크를 또 이용하여 충전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링크 200km를 이용하여 충전을 합니다. 역현에 있는 350km는 나주까지 가신다는 또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양보를 하고 저는 조금만 충전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재 23%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차 내부에 공조를 틀어서 지금 히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케이릴랭링크를 이용하여 충전을 하시는 화물자동차 이용자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 휴게소 같은 경우도 릴랭링크 충전기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주간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이 보시게 되면 옆부분에 켜져 있는 라이트가 흰색입니다.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 흰색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 흰색으로 된 것들은 200kW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지금 조금 옆부분에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옆부분에 있는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것은 350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속도가 350kW가 약간 빠른 것을 원하는 분들은 주간이 되든 야간이 되든 옆에 등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 가격에 있어서도 잠시 앞부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SK일렉링크 회원인 경우 1kWh에 294.8원인 반면에 비회원은 338원, 환경부 회원은 이것보다 더 비싼 347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소를 이용할 때는 환경부 카드를 무작정 갖다 댈 것이 아니라 비회원으로 SK일렉링크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충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된 것이 70%가 되겠습니다. 70% 하면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한 150, 한 160k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지금 11분인데 10분입니다. 지금 현재 10분 남아 있는데 10분이 마치게 되면 충전을 이제 끊고 이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가 하면 충전시키는 시간과 내가 주행 가능 거리를 주행 목표 거리까지 얼마만큼 주행 가능한지를 환산을 해서 충전을 그만둔다든가 충전을 재충전을 더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남았는데 이제 한 10분 후에 충전을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종료합니다. 다시 고향을 향하여 달려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히팅을 켜지 않고 운전석 엉터와 운전석 히터만 켜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3km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지금도 운행하면서 날씨가 조금 가늘하기 때문에 히팅을 켰습니다. 히터를 켰더니 거리가 거의 한 10% 정도 감소가 됩니다.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